다음은 철순의 가족의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유전병은 H와 h 스타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H는 h 스타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우선 요거 정리해 놓고요. 자, 우선 상인지 성인지 뭐 이런 거 모르겠네요. 자, 철순의 가족 구성원의 유전병 유무를 나타냈고요. 아버지 유전병 없고 어머니 있습니다. 형 없고 누나 있고 철수 있어요. 자 철순의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입니다.라고 나와 있고, 어 굳이 정상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요거 읽어 보셨죠? 항상 요거 읽어봐야죠.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지금 이 문제는 비분리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라고 준 이유가 있겠죠. 돌연변이가 없었으면 저거 줄 이유가 없으니까. 어 그래?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H와 H 스타 중한 종류만 갖고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되죠. 지금,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한 종류만 갖고 있다라는 게 문제에서 잘 등장하거든요.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는 상인지, 성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같은 거 모르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게 상이라고 치면, 아버지는 유전병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정상, 정상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머니는 유전병, 유전병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 두 개가 바뀌었네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뀌어서 써져 있구나. 어머니가 유전병이 없는 거고요.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차피 누나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이 됐든 상이 됐든 개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성이면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전병이 없으니까 역시나 x 정상, x 정상이란 얘기고요. 아빠는 x가 하나 있으니까 x 유전병, y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 종류만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누나는 이게 성이든 상이든간에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여기서도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를 받을 거니까 누나는 어차피 정상 유전병의 이형적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는 거지만, 됐죠? 어쨌든 우열관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왜 누나가 이형적합인데 유전병이 있는 걸로 봐서. H가 유전병이고요. H스타가 정상인 건 알게 될 거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우린 뭘알수 있게 되냐면 얘가 상일 경우에는 자녀가 전부 이형접합이 나와야 돼요. 자녀가 전부. 그죠? 그러면 만약에 누나가 이렇게 유전병 여부가 있으면 형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철수는 지금 비분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이면 여자는 X 정상, X 유전병이고, 남자는 X 정상, Y라서 저렇게 달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뭐구나, 반성유전이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H를 갖고 있다? 틀렸죠. 왜냐면 어머니가 이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철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철수는 지금 정상적으로 따지면 유전병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철수가 유전병이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어머, 어머니는 지금 유전병 유전자줄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다준 거야. 아빠가 다준 거. 왜? 철수는 남자애여야죠. 남자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까 남자애여야죠. 남자애인데 지금 유전병도 있어야 되니까 아빠한테서 Y도 받아야 되고 남자니까 X유전병도 받아야 된다고요. 자,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돼서 철수가 태어났고요. 핵형이 모두 정상이 됐으니까 철수는 결국 아빠한테 성염색제 두개다 받고 엄마한테는 하나도 안 받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준 난자 A에는 성염색체가 전혀 없으니까 hh 스타가 모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아버지가 준 정자 B는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22개가 있는 건데 성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2가 아니라 11이어야 돼서 디귿도 틀린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